가을은 독서의 계절이라 불리는 이유는 하늘은 높고 바람은 선선하여 시를 읽기 좋은 날, 지리산 문학재가 2023년 10월 7일과 8일 함양문화예술회관과 농월정 선비탐방로 문학기행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첫날인 7일에는 오후 3시부터 김정원의 사회로 함양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식전 공연으로 어쿠스틱 듀엣 기타 뮤지션이 공연하고, 함양연예예술인협회 김정만 회장과 도화숙 회원 공연, 남용호 이순희 회원 등이 신앙송을 하였다. 이어서 개막식에서 장석주 재전위원장이 대회사를 하고, 노점섭 지리산문학회장은 환영사에서 처음 지리산 밑에서 문학의 전기를 받아 차돌 같은 보석으로 지리산 문학회가 발족되어 어느덧 44년이란 기나긴 세월이 흘렀다며,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전국에 내놓을 수 있는 문학재 행사를 개최할 수 있도록 무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함양 군수와 군의장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하고, 문정영 개관 시산맥 발행인도 환영사를 하였다. 계속해서 진병령 군수, 박용훈 군의장 등이 축사를 하고, 문학상 시상식에서 제18회 지리산 문학상에 박미라 시인이 수상하고, 제18회 최치원 문학상에 김금비 시인 수상, 제18회 지리산 지역 문학상에 박철 시인 등이 수상하였다. 뒤이어 신앙송 페스티벌 시간으로 서미경 회원, 장한나 회원 등이 잔잔한 음악의 시를 날려보냈다. 둘째 날인 8일에는 농월정 선비 탐망로 문학기행으로 경관이 수려한 화림동 계곡을 돌며 시상을 떠올리기도 하였다. 하신 여러분께선 모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회 지리산 문학제 식전 행사로 축하 공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어쿠스틱 2인조 듀엣 뮤지션을 모셔왔습니다. 창원 토크 콘서트에 코미디언 김미화 씨와 같이 공연을 했으며, 음악의 전당 창원 문화재단의 오케스트라와 협연 공연으로 경남 지역에서 인지도 높은 도창현과 문구락 뮤지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들으실 공부 이제 말
사랑의 꽃은 멀리 떠나간다.
제가 나면 속과
마지막 곡으로 여러분들은 다 글을 적는 분이시죠. 이 글 속에 또 좋은 글 가지고 노래를 만든 사람들은 또 음악하는 사람들이고요. 의미 있는 곡이죠. 네, 수아진 노래입니다. 바쳐 가겠습니다.
뜻을 나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함양 지역의 연예인 협회 회장으로 활동하고 계시는 김정만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18회 지성문학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저는 함양연예예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정만입니다. 이 좋은 자리에 저를 초대를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노래 몇 곡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한 곡만 하시랍니다. 네, 세 곡 준비했는데요. 자, 한 곡만 그러면 우리 시인 여러분들하고 딱 맞는 노래, 요즘 뭐 임영웅 씨가 불러서 히트를 친 노래입니다. 별빛 같은 나의 사랑 들려드립니다.
요즘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가장 많이 쓰는 말이 있습니다. 못난 놈. 주신 말. 박수! 왕성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도화숙 가수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에스노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것으로 식전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본 행사를 진행할 텐데요. 순조로운 행사를 위해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은 앞으로 와서 자리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리고 참석하신 여러분들께서는 밖에 계신다면 모두 안으로 들어오셔서 자리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회 지리산 문학제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지리산 문학회 김정원입니다. 먼저 첫 순서로 개막 선언을 하겠습니다. 재전 위원장님이신 장석주 시인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18회 지리산 문학제 재전 위원장을 맡은 장석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영상인 지리산을 품고 있는 한양의 지리산 문학제를 위해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참석하신 한양 군수님을 비롯한 예빈 여러분들, 그리고 지리산 문학회 회원분들, 시산맥회 회원 여러분들, 그리고 천안에서, 또 홍성에서, 진주에서, 울산에서, 대구에서, 서울에서 이 문학제를 함께하기 위해서 참석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마음으로 따뜻하게 환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시를 쓸까요? 여러분들은 시를 쓸 때마다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겁니다. 우리가 시를 쓰는 이유는 멸종을 앞둔 인류를 위한 단 한 편의 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문학제를 통해서 서로 따뜻한 마음과 우정을 교류하시고 또 지리산의 맑은 기운을 힘입어서 그런 이 지구와 인류를 구원할 단 한 편의 시, 그 영감을 품고 돌아가셔서 왕성한 창작활동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18회 지리산 문학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장석주 지리산 문학제 재전위원장님의 대회사가 있겠습니다. 네, 식전 행사부터 아주 후끈 달아오르더니 개회사도 두 번 하게 생겼습니다. 괜찮죠? 네. 네. 지리산은 아마 저뿐만 아니라 여기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경외하는 그런 대상일 것입니다. 지리산이 인간에게, 우리에게 주는 혜택과 여러 은덕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고요. 그런 은덕들을 받으면서 좋은 시를 쓰셔서 이렇게 지리산 문학상도 받으시고 최초 신인 문학상 받으신 분들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경양 각지에서 모인 여러 시인들이 한마음으로 서로 시인의 마음을 나누고 시의 향연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지리산 문학제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물심양면으로 후원을 아끼신 여러 단체들, 그리고 또 함양 군민 여러분들께 따뜻한 인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지리산 문학회와 개간 시산맥이 함께 개최하는 이 지리산 문학제, 제18회 지리산 문학제 오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환영하고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여러분, 경양 각지에서 오신 여러 시인들의 마음과 뜻을 하나하나 모아서 그럼 지금 제18회 지리산 문학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본 행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두 집행위원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지리산 문학회 회장님의 환영사입니다. 노점섭 회장님은
직장에서 퇴직 후에 무언가 해야 할 일이 있어야겠다는 생각으로 노후에도 할 수 있는 문학의 뜻을 두고 꾸준히 시 공부를 해왔으며 시흥 문학상, 중봉 문학상, 경남시 예술제 문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문화 행사를 추진해온 집행위원장 노정석입니다. 먼저 문학상을 받으실 박미라 시인님, 김건비 시인님, 박철 시인님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서울 및 전국 각지에서 오신 시인님들, 또한 공무에도 바쁘심에 이곳을 찾아주신 진병영 군수님, 박용훈 의회 의장님, 그리고 각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또한 문화원장님도 오늘 이곳에 오시니 더욱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찾아주신 내빈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바다 건너서 오신 제주시 노행동 김신엽 동장님 및 고성룡 자치위원장님 및 위원님들, 그리고 장한라 시인님, 그 문화빈들이 이곳에 오시니 더욱 자리가 빛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의 문학행사가 이루어진 것은 함양군의 적극적인 지원과 서울시산맥 문정영 대표님의 큰 도움으로 이런 행사를 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나아갈 미래를 바라보며 이곳에 오신 님들의 자리를 빛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곳으로서 한 행사를 개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개간 시산맥 발행인이신 문정영 집행위원장님의 환영사입니다. 다년간 함양군의 대표적인 문화 콘텐츠에 지리산 문학제를 공동으로 주관해 오시면서 지리산 문학제의 위상을 높여주셨습니다. 문정영 시인은 월간 문학으로 등단하셨고 시집 윙크 외 다수의 시집을 발간하셨습니다. 윤동주 서시 문학상 대표로도 계십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시산맥 발행하는 문정영입니다. 오늘 우리 벌써 18번째 맞이한 지리산 가을 소풍입니다. 저희가 주최한 것은 11번째죠. 그래서 이리 또 다시 한번 소풍은 온 느낌이고, 또 특히 오늘 날이 좋아서 그 모두들 지리산 이렇게 환영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10년 동안 이렇게 하면서 이제는 이제 지리산과 시산맥이 하나의 우정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끈끈한 우정으로 이렇게 연결해 오고 있고, 지리산 문학상과 최천시 문학상 이런 부분에서 공정하게 심사를 통하여 수상자를 배출하고 있기 때문에 지리산 문학상 또 최천시 문학상도 위상이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시산맥이 언제까지 함께 할지는 모르겠지만 계속적인 우정과 신뢰를 가지고 함께 해나가겠습니다. 몇 분 소개 안 하신 분들 몇 분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왜냐하면 항상 이렇게 여러 번 그 저희가 주최를 하다 보니까 자주 오시는 분들은 또 참석을 안 하신 경우도 있고, 이런 기회에 정말 함께 발걸음을 해주신 분들 좀 소개를 해드리고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식구들이죠. 시산맥 식구들이 많이 오셨는데, 영남시 우리 동인회장을 맡고 있는 우리 공기만 시인, 또
호남시 동인회장을 맡고 있는 조세핀 시인 이렇게 두 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주신 우리 볼륨 동인 손석구 회장님을 비롯한 볼륨 동인분들 오늘 동인지 받으셨죠? 찬찬히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산맥시에서 우리 김초롱, 이용주 부회장님하고 또 정하선, 김혜천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아끼고 함께하는 우리 시산맥 식구들도 한번 지금까지 한 번도 소개를 안 했는데 오늘은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멀리 우리 울산에서 온 금방 소개해드린 공기만 시인 저희들이 최치원 시인 문학상 할 때 제일 먼저 수상을 하셨죠. 그리고 대구에서 제지원, 손준호 시인 또 서울에서 우리 박민서, 김재한 시인 또 광주일보 신춘문예로 등단해서 우리 함께 해주시는 강기정 시인 작년에 이제 수상했죠. 최치원 시인 문학상 최은여 시인도 이렇게 함께 해주셨고 멀리 또 시드니에서 2021년 동주회의 신인상으로 시산맥 시고 된 유금난 시인도 오늘 귀한 발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최치원 시인 문학상을 수상한 김금주 시인도 앞으로 시산맥에서 왕성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함께 해준 제 친구들 조태영, 김대남 친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하겠습니다. 지금 이상이 함께 발족하고 함께 해나가는 것도 함양군에서 많은 도움을 주셨고 또 역대 우리 지리산문학 회장님들 몇몇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앞으로도 함께 해나가고 오늘 지리산 문학회 끝나고 뒤풀이에서 진짜 시인들 간의 술과 노래와 함께 마지막 장식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많이 와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진병영 함양 군수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진병영 군수님은 지리산 문학제를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각종 문화행사에 큰 관심과 함양군의 생활문화를 대외적으로 키워오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함양군수 진병영입니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기분 좋게 느껴지는 가을에 제18회 지리산 문학제 참석을 위해 우리 함양을 방문해 주신 전국의 시인 여러분들 함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오늘 행사에 함께 해주신 우리 함양군의 박용훈 의장님과 정현철 부의장님, 임채숙, 이용근, 배우진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지역 문화원 정상기 문화원장님과 우리 강성가 외총회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애쓰신 우리 장석주 지리산문학제 재전위원장님과 노점섭 지리산문학회 회장님, 문정영 계산 시산맥 발행인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올해 수상의 영광을 나누신 박미라 시인, 김건비 시인, 박철 시인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제주시 노행동에서 우리 고성룡 주민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들 그리고 김신혁 동장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먼 곳 우리 함양을 방문해 주신 우리 함양에 계시다가 제주로 가셔서 함께해 주신 장한나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저희 함양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함양 방문해 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지리산과 함양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피어난 시문학을 마음껏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시문학을 사랑하시는 우리 시인 여러분, 민족의 영산 지리산과 시문학은 서로 닮은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리산이 웅장하고 단단함 속에 민족의 정기와 민초들의 삶이 골짜기마다 서려 우리 민족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것처럼 시문학은 함축적이고 절제된 표현으로 시대상과 민초들의 삶, 자연 등을 아름다운 언어로 풀어냄으로써 우리에게 깊은 감동과 정서적 안정을 주고 있습니다. 가을로 물들어가고 있는 우리 함양의 아름다운 자연을 시적 감성으로 만끽해 보시고 몸과 마음이 정화되는 유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고 있는 천년의 수 상림의 가을도 미리 한번 감상해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지리산 문학재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문학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풍성한 가을, 건강한 가을 맞으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함양 발전과 주민의 민원 해결을 위해 불철주야로 노력하고 계시는 박용훈 함양군의회 의장님의 축사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 좀 지났지만 추석 명절 다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 좀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우리 함양에 제주도, 서울, 대구, 진주에서 우리 함양 방문하시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아마 벌써 18회가 될 것 같습니다. 18회면은 여기 계신 시인 여러분들 아마 마음에 이제 식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아마 좀 전에 식전 행사에 우리 가수분들 와서 노래하셨는데 감사드리고 아마 그 빨간 양복 입은 우리 가수님 웃돌이 빌려주시면 아마 끝날 무렵에 우리 군수님이 노래 한 곡 하실지도 모릅니다. 우리 군수님이 노래 소질이 상당하시거든요. 그리고 또 저를 예쁘게 이렇게 소개를 시켜주신 우리 아름다운 우리 김정은 사회자님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마 또 오늘 세 분이 시상을 하신 것 같은데 우리 박철 시인님 어디 계십니까? 아, 저분이 저한테 참 소중한 친구입니다. 당신이 친구여서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그 지리산 문학계는 향토, 색지 등 지역 특성뿐만 아니라 작품의 완성도가 뛰어난 우리 문학인들을 위한 축제로 또 우리네 삶의 애환과 미래지향적 가치를 담고 있습니다. 이런 문학제를 다양한 공연을 통해 지친 일상의 위로를 얻고 활력을 얻어가시기 바라며 회원 여러분의 열정적인 창작 활동이 우리 군 문화예술진흥의 기폭제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 인사는 군수님 하시기 때문에 생략하고 저희들 다음 주에 우리 군민들 화합하는 군민체전이 있고 다다음 주 주말에 여기 말 그대로 지리산 짜라갈에서 축제를 합니다. 여기 계신 시인 여러분들 시 쓰실 데가 별로 없죠. 아마 지리산 밑에 끝에 가면 아름다운 단풍 절경이 우리 시인님들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 아름다운 단풍 절경 속에서 마음에 시 한번 꺼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좋은 날 되시고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뜻깊은 축사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제주시에서 오신 특별한 손님이 계십니다. 바다를 건너 오셨는데 제주시 노영동 자치위원장님으로 계신데 자치위원장님으로 계시고 우리 노영동 자치위원장님의 간단한 축사 말씀을 들어봐야겠지요. 모두 환영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제주시 노영동이라고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성룡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어제 일찍 비행기를 타고 와서 어제 그 하만읍에서 그 하만군에 보면 가야읍이라는 데가 있는데 가야읍하고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회가 자매결의를 맺고 있는데 그 행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 행사하고 우리 장한나 의원이 우리 그 주민자치위원님인데 제주도에서 그 문학에 대해서 훌륭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제주도에서만 유명한 줄 알았더니 여기 지리산에서까지 유명하신 줄 몰랐습니다. 우리 문학에 조금 볼모진 제주도에서 문학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우리 장한나 의원님 여러 시인님들이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상자와 시상자는 무대 위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시상자 박미라 시인은 대전일보 신춘문예와 울음을 불러내어 밤새 놀았다 외 8권의 시집이 있습니다. 이게 지휘하자 상품입니다. 시상품인 이 징은 기계로 만든 것이 아니라 망치와 매를 두들겨 전통 방식으로 만든 함양 방자징입니다. 경상남도 함양 무형문화재 이정식 선생님이 한 달 동안 정성 들여 제작을 하셨습니다. 제전 위원장님께서는 어떤 소리가 나는지 다시 한번 불러주시겠습니다. 시상하겠습니다. 제18회 지리산 문학상 박미라 시인. 황량한 씨밭을 갈아온 당신께 뜨거운 시선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2023년 10월 7일 지리산 문학재 제전위원장 장석주. 네, 지금 한 분 올리시고 수상자 박미라 시인에게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전위원장님께서 꽃다발을 증정해 주시고 지인분들도 꽃다발을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뻐요. 네. 기념 차량을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꽃을 단상으로 내려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내리시고. 감사합니다. 여기서 지리산 문학상을 수상하신 박미라 시인님의 수상 소감을 간단히 들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비극적 언어를 통해 시적인 것의 깊이를 추구하고 그 과정에서 따뜻한 인간 존재론을 구축했다는 과분한 심사평을 주신 유성호 심사위원장님과 권유공 시인님, 김희듬 시인님 고맙습니다. 특별히 먼 곳에서 자리를 해주신 김희듬 시인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수식이 필요 없을 만큼 우뚝 서신 대한민국 문학의 거장 장석주 선생님 고맙습니다. 지리산 문학회를 주최하시고 오늘 이렇게 격조 높은 시상식을 마련해 주신 지리산 문학회 노점섭 회장님과 그 외 회원님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리산 문학회의 큰 축으로 자리하고 계신 문정영 시상맥 발행인님께 어떤 형태의 고마움을 표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문화예술인들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함양군 관계자님들 부디 복 받으십시오.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지리산 문학상의 의미는 제게 칭찬과 격려를 같이 한 양날의 검과 같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기쁜 것은 오늘까지이고 다시 이어지는 창작의 세계에서는 격려와 질책이 함께 있을 것을 압니다. 더욱 반듯하게 걷고 지리산 문학상에 걸맞는 시인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립니다. 제가 달나라 별나라에 가서 상을 타도 기꺼이 달려와 주실 바람시 문학회 동인 여러분 김수미 회장님 고맙습니다.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여러 선생님들 함께 이번 생을 건너갈 수 있어서 기쁘고 즐겁습니다. 뜻밖의 자리를 함께 해주신 김용진 회장님, 서예가 혜정 박효순 선생님, 주영의 문주 사랑합니다. 세상 아무나 붙잡고 자랑하고 싶은 미니 우영이 고맙고 사랑한다. 제 딸하고 사입니다. 제가 호명하고 싶은 이름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당진에서 달려오신 이복현 선생님 네 분, 서울에서 차가 밀려서 차 안에서 뛰면서 오셨다는 시어문화 주선미 부주관님 고맙습니다. 이따 술 많이 대접하겠습니다. 돈은 먹지 말고 저만큼만 드십시오. 이제 죽었다. 고맙습니다.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려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로 요약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시에 빠지시는 아름다운 가을이 되시기 바라며 거듭 축하 감사의 말씀을 함께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지리산 문학상 박미라 시인에게 다시 한번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박미라 시인님의 수상시를 서미경 시인님께서 낭송하겠습니다. 서미경 시인은 현재 천안문인협회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하시며 작가와 문학에 등단하시고 시집으로 헛것이 헛것을 기다리는 풍경이 있습니다. 빗소리 외전 박미라. 빗소리를 흠모하여 푸른 이파리들을 내 귀로 삼았다. 누구에게도 무엇에게도 맨 처음이 하늘이거나 마음이었다면 오리나무 밑을 뛰어가던 숨소리와 공치듯 다급한 빗소리가 같은 목소리인 걸 알아들을 것이다. 얼마나 멀고 깊은 길을 지나왔는지 소리의 경륜이 어떻게 바다에 이르는지 없는 길을
더듬거나 없는 길을 더듬거나 제가 제게 침수 당하는 것을 여러분 박수 한번 부탁드릴까요? 마침내 고요해지는 것은 찾아든 것이지 사라진 것은 아니어서 바다도 가끔씩 크게 뒤집힌다. 빗소리와 아무 연구 없는 나도 수시로 뒤집힌다.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그렇게 살 것 그랬나. 감사합니다. 이어서 최치원 신일 문학상을 수상하겠습니다. 시상은 노점섭 집행위원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제18회 최치원 신인 문학상 김금비 시인입니다. 축하합니다. 큰 박수 주십시오. 시상자와 시상자는 항상 앞으로 나와주시길 바랍니다. 동국대학교 문예창작과에 재학 중이며 창가의 오렌지 외에 네 편으로 최치원 신인 문학상에 당선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제18회 최치원 신인 문학상 김금비 시인 2023년 10월 7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집행위원장님도 징을 두드려 축하해 주시고 전달해 주십시오. 직의 울림은 길고 긴 여운을 남깁니다. 시와 우리의 민족의 속깊은 심성을 닮은 악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꽃다발 증정이 있겠습니다. 네, 수상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한번 힘차게 울려주시길 바랍니다. 재전위원장님의 꽃다발 증정식입니다. 회장님께서 꽃다발 증정식을 해주시고 나머지 지인분들께서 그 이후에 꽃다발 증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꽃다발 증정 받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사진 촬영을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빨리 제가 안본 사이에 금세 지나간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음으로 김금비 시인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18회 최치원 신인문학상으로 등단한 김금비입니다. 처음 당선 전화가 왔을 때도 믿기지 않아서 좀 얼떨떨했었는데 이렇게 큰 자리에 서니까 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우선 제 시를 읽어주신 개관 시상맥 관계자분들과 최치원 신인문학상 심사위원인 유성호 선생님, 또 김희댄 선생님, 권여궁 선생님께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저조차 알아채지 못했던 제안의 반짝임을 들여다보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저는 시가 무엇인지도 모르겠고 시를 잘 쓴다고도 말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제는 시를 좋아한다고 말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글을 쓸 수 있어서 또 보고 느낀 아름다운 순간들을 시로 표현해낼 수 있어서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가진 것 없이 내달리는 힘으로 치열하게 더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더 많이 느끼고 즐기는 사람, 또 무엇보다 계속해서 쓰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축하해주러 와주신 많은 분들, 또 소중한 경험, 큰 상, 또 같이 와주신 저희 엄마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이어서 제18회 지리산 지역문학상입니다. 시상은 문정영 집행위원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이 상은 지리산권의 시인으로서 문학 발전에 크게 공헌하신 분께 드리는 상입니다. 제18회 지리산 지역문학상 박철 시인님입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십시오. 박철 시인은 생업이 바쁘신데도 지리산 문학회 핵심 멤버 중 한 분으로 지역 문학 발전과 단연간 지리산 문학회 회장으로서 문학회를 이끌어 오신 공으로서 이 상을 수여하게 되었습니다. 제18회 지리산 지역 문학상 박철 시인 2023년 10월 7일 내용은 전과 같습니다. 지금 네, 감사합니다. 네, 꽃다발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네, 박철 시인님의 시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징을 징을 들어주시고 사진 촬영 기념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철 시인의 수상 소감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별로 한 것도 없는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뭐 특별히 또 멀리서 오신 전국에 아주 유명하시고 훌륭하신 시인님들하고 우리 문학인들이 이렇게 많이 와주신 자리에서 좋은 상을 받게 돼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 감사한 마음 크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오늘 또 우리 친구인 그 우리 군의 박영원 의장님이 또 특별히 저를 또 언급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고 감사합니다. 그 아침에 제가 저 그 함양에서 저 지리산 가는 오늘째 그 꼭대기에 보면은 거기서 함양 지리산 마법 예술제라는 그 축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에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마고 성모님에 대한 그런 걸 테마를 가지고 축제를 하는 곳이 별로 없지 싶은데 어쨌든 함양에서 또 그렇게 의미 있는 그런 그 축제를 계속 매년 열고 있는데 아침에 거기 가면서 갔다 오면서 보니까 벌써 지리산 쪽에는 이제 단풍이 막 들기 시작했더라고요. 굉장히 가을 분위기가 물씬 나고 굉장히 좋은 그런 분위기 속에서 갔다 왔습니다. 그리고 그런 좋은 기운을 받고 와서 아마 이렇게 좋은 상을 받게 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특히 그 우리 함양은 이제 전국에 내세울 만한 어떻게 보면 이제 문화라고 할까 이런 콘텐츠 이런 그런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사실은 너무 시골이고 하니까 그래서 뭐 옛날에 그 백범 김구 선생이 말씀하신 높은 문화의 힘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를 정복하고 있는데 우리 함양은
아직까지도 그런 그 문화로서 크게 내세울 만한 게 없어서 좀 안타까운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는데, 그래도 유일하게 우리 지리산 문학이라는 그런 그 좋은 그 콘텐츠를 우리 함양이 주체돼 가지고, 물론 뭐 지리산이라는 걸 함양이 독차지할 수는 없지만, 지리산은 워낙 뭐 이 남한 전 지역을 커버하는 아주 품이 넓은 그런 너머리 산이잖아요. 그러나 이제 함양에서 영광스럽게도 그 지리산 문학이라는 그런 축제를 이렇게 매년 개최하게 돼서 참 좋고, 함양의 그런 그 문화라고 내세울 만한 게 아마 우리 전국 시인들이 뭐 어떻게 보면 지리산 문학이라는 게 굉장히 꿈과 같은 그런 그 상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함양에서 그런 상을 매년 개최하고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고, 이 자리에서 계신 뭐 군수님은 좀 바쁘셔서 먼저 가신 것 같은데, 의장님이야 우리 군의 의원님들하고 우리 정상기 문화원장님, 이 함양군의 그 관계자분들께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꼭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지리산 문학제를 매년 이렇게 준비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지리산 문학회 회원님들이 대부분 다 이제 많이 연로하시고, 또 그런 이제 회원들도 요즘 보면 젊은 분들이 잘 문학에 대해서 좀 그렇게 많은 관심을 안 기르시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피가 좀 빨리빨리 수혈이 되고 해야 이게 문학회가 커 나가는데, 자꾸 매년 이렇게 축소가 되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연로하신 우리 회원님들을 위시해서 회원님들이 매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이 함양에서 주최하는 지리산 문학이라는 이 훌륭한 콘텐츠가 빛을 바라지 않도록 우리 그 박용원 의장님이야 의원님들과 군수님 그리고 관계자분들이 좀 빛이 바라지 않도록 좀 신경을 조금 더 써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꼭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합니다. 다음으로 시선백 발행인이신 문정명 집행위원장님과 제주에서 오신 장할라 시인에게 익명의 기부자께서 함양문화관광 홍보에 고마움을 방자 유기 수조와 금일봉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문정명 집행위원장님과 장할라 시인을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김진병영 군수님께서 남원시 행사 참석 관계로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넓은 양해 부탁드리겠다고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네, 지리산 문학회 회장님께서 대신 전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년의 숲이 숨쉬고 있는 상림의 가을에 우리들의 마음을 가다듬고 잔잔하게 올릴 수 있는 시낭송 순서로 지리산 문학회와 함양 시낭송회에서 활동하고 계신 두 분의 시낭송과 끝으로 제주에서 오신 장할라 시인님의 시낭송과 가곡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좋은 사람 영혜원. 그대를 만나던 날 느낌이 참 좋았습니다. 착한 눈빛, 해맑은 웃음, 한마디 한마디의 말에도 따뜻한 배려가 있어
잠시 동안 함께 있었는데 오래 사귄 친구처럼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내가 하는 말들을 웃는 얼굴로 잘 들어주고 어떤 격식이나 체면 차림 없이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솔직하고 담백함이 참으로 좋았습니다. 그대가 내 마음을 읽어주는 것만 같아 둥지를 잃은 새가 새 둥지를 찾은 것만 같았습니다. 짧은 만남이지만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을 함께 맞추고 싶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장미꽃 한 다발을 받은 것보다 더 행복했습니다. 그대는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지리산 문학제에 오신 존경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함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은 사람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리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지리산 사람 남용호입니다.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이원규. 행여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천왕봉 일출을 보러 오시라. 3대째 내리 적선한 사람만 볼 수 있으니 아무나 오지 마시고 노고단 구름바다에 빠지려면 원추리 꽃무리의 흑심을 품지 않는 이슬의 두드로 오시라. 행여 반야봉 천연 노을을 품으려면 여인의 둥부를 스치는 유장한 바람으로 피아골의 단풍을 만나려면 먼저 온몸이 달아오를 절정으로 오시라. 굳이 지리산에 오려거든 불일 폭포의 물방망이를 맞으러 벌받는 아이처럼 등짝 시퍼렇게 오고 벽소련에 눈시린 달빛을 받으려면 뼈마저 부스러지는 해환으로 오시라. 그래도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새싹 평전의 철조 꽃길을 따라 온몸 불사르는 형농의 이름으로 오고 최후의 천여림 칠선 계곡에는 아무 죄도 없는 나무꾼으로만 오시라. 진실로 진실로 지리산에 오시려거든 섬진강 푸른 산그림자 속으로 백사장의 모래알처럼 겸허하게 오고 연화봉 벼랑과 고사목을 보려면 툭하면 자살을 꿈꾸는 이만 반성하러 오시라. 그러나 굳이 지리산에 오고 싶다면 언제 어느 곳이든 아무렇게나 오시라. 그대는 나날이 변덕스럽지만
지리산은 편하면서도 언제나 첫바움이니 행여 견딜만 하다면 제발 오지 마시라. 감사합니다. 지리산 사무국장님이신 남용호 시인으로 충청도 고향을 떠난 지리산이 좋아서 지리산 밑에서 살고 있다는 남용호 시인은 신앙송 역시 지리산에 관한 시인 것 같습니다. 이 신앙송으로 우리 마음을 뜨겁게 따뜻하게 해주신 우리 남용호 시인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에서 오신 장한라 씨의 상림의 가을이란 시로 낭송하겠습니다. 장한라 씨는 디카 시집 새벽을 사랑한다면 외식 세 편의 시집을 냈으며 제주 문인협회 회원, 국제팬클럽 한국 공부이사, 도서 출판사와 시와 실천 대표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여기까지 천년이 걸렸구나. 쭈글쭈글한 발의 행성이 태양계를 벗어나 몇만 년 후 물기 없는 내 영혼 또다시 상님에 안길 수 있다면 꽃같은 잎 그리움 잎같은 꽃 외로움 한 줄기 꽃대 그대 곁에 도토리 하나를 은근한 짝사랑으로 숨어 천년의 가을 묵묵히 이 자리에 서서 눈길 한번 받아볼까 행여 그 사랑 천년의 가을 묵묵히 이 자리에 서서 눈길 한번 받아볼까 행여 그 다음으로 함양문화관광 홍보에 힘써주신 문정영 재전위원장님과 제주에서 오신 장한라 씨님이 지리산 문학회 회장님께서 지리산 와인을 선사하겠습니다. 네, 매끄럽지 못한 진행 양해 부탁드립니다. 아까 내빈분들 문제로 식전 행사와 뒤바뀐 관계로 이렇게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네, 함양문화관광홍보에 힘써주신 문정영 재정위원장님에게 힘찬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조금 전에 전달한 선물은 우리 지리산 문학회 그 회원으로 계시는 분인데 그 문정영 대표님이 우리 지리산 문학회와 오랫동안 인연을 맺어 오시면서 그 고맙다는 인사로 그 증정을 하셨습니다. 그 개별적으로 좀 전달하라고 그랬지만 공부제에서 문정영 대표님을 좀 돋보이게
뭐 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요 오늘 와서 제가 대신 전달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공식적인 행사는 끝나고 수상자의 일가 친척과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지인분들 무대 위에 올라와 기념사진 촬영 시간을 갖겠습니다.